같은데 지금 왼손으로 저 그림을 그린다는 것에는 그 사람의 노력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평생 오른손잡이로 살아온 아저씨가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도 벌써 15년. 와. 익숙해지기 위해 연습한 그림은 셀 수도 없다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는 지금도 털털해요. 크고 거친 느낌의 초기 작품과는 달리 현재는 조금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사물을 표현하게 됐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걸리겠네. 그림을 그리던 아저씨가 갑자기 왜요? 왜 그러세요? 네? 아니요. 여기가 아파요 또. 그러니까 내가 무리하지 말랬잖아요. 조금만 하고 쉬어요 이제 그만. 네? 많이 아파?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된가 봐요. 그래서 아 계속 누르고 있었잖아요. 역참같이 생겼어요.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오른쪽 몸을 쓰지 못하다 보니 크고 작은 욕창이 생기기 일쑤. 보통은 늘 아저씨와 함께한다. 아파요.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그래요. 하지만 고통과 씨름하는 순간에도 절대 붓을 놓지 않는 아저씨. 그림은 도대체 아저씨에게 어떤 의미일까? 부유하진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했던 결혼생활.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가게를 운영을 했었어요. 간판 광고도 하고 또 다른 가게도.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아니면 그 병원에서는 뇌 혈관 기형 뇌출혈이죠. 뇌출혈.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처럼 찾아든 병마. 당시 아저씨의 나이 마흔, 자녀들은 초등학생이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아저씨에게 남은 건 반신불수의 몸. 아저씨 앞에 놓인 현실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내가 몇 번에 죽어야지. 아니 살아야지. 아니 죽어야지. 아니 살아야지. 이 몇 번 반복 해갖고 몇 년을 술로 방황했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건 아이들 때문. 딸 아들 보니까 살아야지. 내가 아들 딸 믿고 꾸준히 하면 낫겠지. 우리 아빠를 말할 때는 이렇게 그림 우리 아빠는 그린다 하는 그런 거라도 애들한테 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애들한테 따뜻하고 싶어서. 살아보겠다 다짐한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붓과 물감. 살고자 하는 의지를 아저씨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반갑게 울리는 아저씨네. 누구세요? 오메. 들어와. 손녀인가 봐요. 손녀. 가족이 왔네요. 여기다 누구세요? 누나 매영. 매영. 그리고 요거 따님. 딸. 아. 혼자. 아까 손녀들. 오랜만에 만난 누나 부부에게 아저씨가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건 누나. 가족 누나하고 내용이 그러냐. 아, 이거 그래서 보라겠냐? 나부터 잘생겼다. 머리는 나가 없는데 뭘 더 좋아. 머리 심어주셨네요. 네, 힘든 시절을 버틸 수 있게 도와준 누나 부부의 초상화. 유독 아저씨의 작품에 가족의 모습이 많은 것도 그 시기를 함께 견뎌준 고마움 때문이라고 했다.
아, 우와. 이거 뭐지? 엄마랑 나애랑 정식이랑 있네. 이거 누가 그렸어?